자, 선생님이 깜빡하고 법률 6을 빼버렸네요. 수업할 때. 자, 요거 직원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그날의 이벤트들은 정말 extraordinary라는 단어, 놀라운이라는 단어죠. 이것과 같은 뜻을 가진 거. 아래 여기 단어들은 꼭 확인해서 유의어들, 그죠? 이런 것도 잘 확인해 놓으세요. 자, 어쨌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봐야 될 문법은 동사가 were라는 복수형 동사죠. 주어는 보다시피 the events입니다. events라는 복수형 명사가 쓰였기 때문에 수의 일치로 동사를 were를 쓴 거, 이거에서 좀 눈여겨보셔야겠고. 그 다음에 이 뒤에 지금 head plus PP인 head gone이 들어간 이유는 그날에 뭐, 지금, 여기 보면 아이가 물 수영을 하러 펭귄과 함께 수영을 하러 물속에 들어갔었다라는 건 지금 이 이야기가 물에 들어갔을 때 시점이 아니고 그거 끝나고 난 뒤에 이거를 회상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자, 이건 일종의 회상과 같은 그러한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형을 쓰지 않고 그더 전에 있었던 의미를 나타낸다는 말로 head plus PP를 사용을 했습니다. 물론 그러다 보니까 뒤에도 한 남자가 갑자기 나타났다라는 것도 역시 회상의 형태이기 때문에 대과거를 사용했다라는 거. 여기 시제 대과거 오늘 지금 여기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런 내용들을 지금 다루고 있고요. 그 ugly duckling은 결국은 소환이 되었다. 미운 오리가 백조가 되었다라는 뜻으로 사용됐고, 잠깐만요. shortly after의 shortly란 뜻. shortly란 말은 뭐 지금 곧 이런 뜻이죠. 곧 금방. afterward가 뒤에 나와 있는 것으로 봐서 잠시 뒤에 정도로 쓰시면 되겠죠. 뭐 그래서 뭐 shortly란 말을 soon으로 바꿔 쓴다던가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자, 이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거. 그 어글리 더클링이 결국은 수원이 되었다는 요 부분 빈칸 추원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건 이거 내용 보시면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것은 분명히 터닝 포인트였다 말 그대로 전환점이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 있고, 자, 여기 그류라는 단어 보이시죠? 그류 디에고의 그 컨피던스 자신감은요, 자, quickly 이때 여기 이제 여기 부분 오히려 중요할 수 있습니다. quickly라는 이 지금 부사, 영어에서 이렇게 부사가 하는 역할이 뭐냐? 여기에선 앞에 있는 지금 grew라는 동사를 수식하고 있어요. 부사가 수식하는 여러 가지 것 중에 자, 동사가 가장 중요하고 시험에는 그다음에 뭐 다른 부사나 형용사 등을 각각 수식한다라는 거 정도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재빨 아주 빠르게 자라났다. 그의 컨피던스는 그날 이후에라는 뭐 left that day가 나왔고, 그는 모든 every race 모든 경주에서 우승을 했죠. 그가 참여했던 모든 그 뭐죠? 저기 경주입니다. 일단 뭐 여기서 볼건 당연히 알다시피 every나, 우리 기억나시죠? every, each, either와 같은 단어로 시작하고, 그 뒤에 들어가는 명사는, 보다시피 이렇게, 단수 명사를 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지금 그가 우승했다라는 문장 외에, 그가 participated, 참여했다라는 거, 그럼 뭐에 참여했는지 뒤에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죠? 자, 그럼 여기는 두 문장을 연결해주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이제 넣어야 될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사실 이제 위치를 쓰는 게 아니고요. 위치를 쓰는 게 아니고, 이때는 that을 사용합니다. 왜 위치는 아니고 that을 사용해야 됩니까? 자, 우리가 이 선행사에 이렇게 every 같은 단어가 붙으면, 또는 all이 붙거나, 이런 경우는 every나 all이나 이런 것들이 그 선행사에 붙어 있을 경우에는 관계대명사는 주로 대절을 사용합니다. 이런 비슷한 거 우리가 몇번한 적이 있는데 이런 관계대명사 대슬 꼭 써야 되는 경우 해가지고 나왔던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모든 건이 앞에 있는 선행사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 선행사가 예를 들면 첫 번째 최상급으로 쓰이는 경우, 두 번째 서수가 붙는 경우, 서수란 건뭐 first, second와 같은, 그 다음에 또뭐 이제 몇 가지 있죠. the only라든가 유일한, the very라든가 바로크라든가 또는 the same이라든가, 이런 단어들이 선행사와 함께 사용될 때는 우리가 that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선행사에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뭐 all이나 또는 every와 함께 사용이 되는 경우도, 왜이 색깔로 했죠 갑자기? 역시 that이라는 관계대명사를 사용을 한다. 그래서 여기는 위치가 아니고 that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그 부분이 지금 나와 있고, 어쨌든 목적격이기 때문에 생략이 가능되어 있죠.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를 학교 시험에서는 이렇게 될수 있습니다. 뒤에 이 in까지를, in을 생략해 버리는 수 있어요. 자, in을 생략한다는 건, in을 생략한다는 건 이렇게 쓰였다는 얘기죠. 아래다가 그 문장을 써볼게요. 앞에는 똑같으니까 he won every race 하고 뒤 부분에 뭘 써야 되느냐라고 써놓고, he 자 participated라고 쓰고, in이 없어요. 원래는 in이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in 여기가 없는 경우에 지금. 그래 버리면 잘 알다시피 이제 이 없는 in은 사실 여기에 들어갔다고 봐야죠. 그럼 우리가 영어에서 전치사 플러스 뭐야, 관계 대명사는 한마디로 관계 부사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는 where를 쓰는 그런 방식을 택해야겠죠. 자, 근데 방법은 뒤에 이렇게 in이 들어가 있는 경우는 that을 사용을 하고, 만약 in이 없는 경우, 이렇게 in이 없는 경우는 where를 써야 되는 그런 문장이라는 거. 자, 그럼 이제 선생님이 조금 뭐 변형을 시켜 놓으셔버리면 이거 in을 뒤에 빼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 그건 알고 여러분 이 문제를 접근을 좀 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그 주어진 문장에서 여기 동사는 바로 was입니다. 동사. 자연히 그럼 주어가 뭐냐는 건데, 주어는요, 자, 주어는 사실은 이게 좀 약간 웃긴 게 the encouragement and acknowledgement라는 게 주어입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얘가 1번, 얘가 2개이기 때문에 여기는 was가 아니고 뭐가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왜 여기 was를 썼느냐? 자, 이것도 좀 우리가 좀 해야 될 게, 사실은 각각 하나로 보면 encouragement은 격려입니다. 그리고 acknowledgement는 인정하다의 인정입니다. 그럼 이건 두 개의 서로 다른 행위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건 당연히 were를 쓰는 게 맞아요. 우리 책에서는 이 지금 1번과 2번을 일종의 하나의 행동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하나의 행동으로 지금 여기서는 보고 있기 때문에 were가 아닌 was가 들어가는 특이한 그런 케이스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이 given이란 단어, 지금 뒤에 동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동사가 아닌 과거 분사를 넣는 자리입니다. 자, 그런데 주다라는 이그 단어가 뒤 앞에 있는 격려와 그 다음에 인정이란 단어인데, 격려와 인정을 주는 게 아니고 받는 의 뜻이 되겠죠. 그치? 여기서는 받는. 자, 다른 소년들에 의하여 주어짐을 받는 그 인정과 좀 뭡니까? 격려는. 자, 그리고 the other란 말, 이것도 보셔야겠죠? the other. 왜냐면 여기서 이제 정해져 있는 그 사람들 얘기하죠. 명사람들. 여기는 그의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도 맞지만, 이때는 그 학급에 있는 나머지 친구들을 말한다고 보이기 때문에 더를 여기서 굳이 사용을 해서 쓴 겁니다. 나머지라는 의미를 쓰는. 자, 그거를 우리가 정해놨고, 그러니까 나머지 학생들에 의하여 주어진 이 용기와 격려는, 뭐죠? 격려와 인정은 바로 genuine. genuine란 말은 진실된이란 말이니까 진실된 것이었고, 자, 이런 말이 나왔고요. 또 여기도 이제 과거 분사를 썼죠. 자, 그는요, 그의 친구들의 어떤 이러한 존중을 이미 받았다. 그래서 받았다라는 의미로
이 주어진 것은 진실됐고, 이 진실되던 것보다 더 이전에 받은 거죠. 그래서 대과거를 사용을 했습니다. 더 이전에 이런 것들을 받았다. 이미 받은 거죠. 참, 굳이 이렇게까지 설명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이미 받은 거기 때문에 대과거를 사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Over the next few weeks. 이때 few는 보시다시피 셀수 있는 명사죠. 뒤에가 셀수 있는 명사다 보니까 썼습니다. 다음 몇주 동안에 그의 grades는 그의 성적은 improved, 개선되어졌고 향상되어졌고, 그리고 그는 더 popular, 뭐가 되어졌다? 인기 있어졌다라는 거. 자, 뭐 이거는 뭐 크게 어렵다기보다는 뭐 없으니까. Thanks to는 뭐뭐 덕분에라는 거고, 이 thanks to의 to는 전치사입니다. 전치사다 보니까 그 뒤에는 이렇게 전치사에 명사가 뒤에 들어가는, swim with penguin, 펭귄과의 한 번의 수영이라는 것 덕분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 자, thanks to란 전치사 뒤에 swim이라는 명사가 들어가는 거, swim이라는 명사가 들어가는 거 확인하시고, 아주 외로운 소년의 그 life는 변화되어졌다. 영원히. 이때도 그냥 바뀌다라는 것보다는 was changed는 어떤 이런 어떤 영향에 의하여 바뀌어짐을 당한다는 의미로 수동의 음을 썼다는 거. 바뀌게 되었다. 정도로 쓰시면 우리가 왜 changed가 쓰인 게 아니고 was changed가 쓰이는지 알겠죠? 자, 요것 정도 마지막 부분은 딱히 여기 이상 벗어나는 문법은 없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끊고 이제 본문 관련된 거또 다른 질문 있으면 가져오세요.